다음 달로 예정된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수 변경 종목들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 달 8일 코스피 지수 정기 변경이 진행됩니다. 이 통상적으로 조정일 기준으로 해서 편입과 편출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수가 정기 변경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짚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포인트를 잡고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코스피 지수들이 이제 매년 2월 8일 이제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종목들의 가격 을 산정을 해서 이제 지수가 편입이 되게 되는데 네. 보통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고 101위부터 300위까지가 중형주로 분류가 되고요. 이제 나머지 순위들을 이제 소형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편입이 되거나 또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가게 되는 경우 주가의 어떤 변동 자체가 지수 편입 전과 이후로 조금 나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지수 변경 이벤트를 투자 기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상향 편입된 종목들의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해서 처음에 보실 때는 이제 지수 변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볼 때는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내려가는 것들을 단기적으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들이 기관의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옮겨가게 되면 이 고등학생이 중학생의 이제 운동장에 들어와서 노는 꼴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 판에서 조금 뭔가 힘을 쓸 수가 있고 주가적으로도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될 수가 있다.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뭐 결과적으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편입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추세라든지 업황 자체라든지 시가총액 자체가 낮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몸집이 조금 줄어들게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대형에서 중형주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 지수 편입 이후부터는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가는 보통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뭐 태조 이방원과 관련된 종목들이 가거나 전방산업에 대한 어떤 구조적 성장이 기대돼서 시가총액이 많이 뛴 종목들이 올라가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 선별적으로 시기를 좀 나눠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향 조정되는 네. 종목 그리고 또 편입되는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네. 좋을 것 하향 같아요. 하향 편입되는 종목들 네.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현재 증권사에서는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네. 네, GS건설, KCC, 한전기술, 네. 뭐 DB하이텍 뭐 이 정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이 중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보통 이제 9월 8일 날 이제 이 시가총액 변경이 이루어 이루어지게 되고 네. 지수 편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통 그 전에 이제 기관들이 매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이 매수가 들어오는지는 조금 투자자별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매입이 들어오는 거는 유일하게 조금 한정 기술 정도로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태조 이방원이라 해가지고 뭐 태양광이라든지 조선, 2차전지, 방산, 이제 원자력 등이 최근 들어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 태조 이방원의 마지막 시세 분출이 제가 볼 때는 원자력이 되지 않을까. 최근에 뭐 수주 소식도 괜찮고 네. 뭐 이집트 쪽에다가 또 3조 원대 규모로 이제 원전 산업을 또 사업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그 안에서 보면 이제 한전 기술도 최근에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고 정부 정책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중형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지켜봐야겠지만 지수 편입 이전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을 이제 원전 그 안에서도 한전 기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 변경 전에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편입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바라봐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좀 대표적으로 한전기술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변경 이후에는 이제 네. 또 대형주로 편입이 되는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중학생이 이제 조기교육을 받아서 네. 고등학교로 영재인가요? 빨리, 그렇죠. 네. 그런 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고등학교로 조기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금방 또 이제 고등학생의 어떤 체급에 맞춰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하더라도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간 종목들이 지수 변경 이후에 1년 동안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펜오션, BGF리테일, OCI, 현대해상 등이 최근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 현대미포조선 최근 계속 뭐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면서 위치에너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 일봉상으로 보자면 굉장히 위치에너지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월봉상으로 보자면 충분히 조금 더 상승 추세가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조선 대형주들 보면 엉덩이 자체가 무겁고 수주를 받더라도 뭐 네 번에 걸쳐서 좀 나눠봤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빠르게 이제 개선 흐름이 나타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안에서도 중소형주를 만드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은 이후에 좀 빠르게 실적 개선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34척 정도를 수주를 했어요. 최근 들어서. 근데 올해 반기만 해가지고 39척 수주를 마쳤습니다. 지금 반기만에 작년 1년 동안의 일감을 모두 받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미국 쪽에 LPG선 2척 수주 소식이 새로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뭐 본격적인 어떤 턴어라운드 시점에 들어왔다. 하반기 실적까지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뭐 OCI를 보시더라도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 관련주이기도 하고 폴리실리콘 가격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쪽과의 태양광 협력 사업들이 계속 꾸준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들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OCI 주가 구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현대해상도 최근에 이제 하느니 기준금리를 또 0.25% 올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금융주라고 해서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현대해상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보험사들 뭐 백내장 과잉 진료 규제다 뭐 앞으로 이제 뭐 자동차 손해율이 줄어들고 뭐 IFRS17에 대한 새 회계 기준도 도입되게 되면 재무적으로도 크게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손해보험사, 그 안에서도 현대해상이 가장 실적 견조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 6개월 평균 목표가가 10만 5천 원대인데 지금 11만 원 넘어섰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도 좀 여유롭게 접근하면 유효하겠다라고 언급해 주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제가 현대미포조선 한 2, 3주 전쯤에 이제 이데일리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목표가가 11만 5천 원 정도였거든요. 네. 한번 중간에 장중에 한번 목표가를 만졌다가 이제 조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물량이 소화되는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이 레포트를 좀 급하게 좀 상향 조정한 레포트들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지만 사실 조금 높다고 부담이 된다면 국내 조선 3사들 아직 지켜볼 종목들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느끼시면 뭐 대체주를 좀 찾아보셔도 좋고 조선 기자재라든지 요새는 뭐 이 피팅 업체들도 괜찮으니까 이쪽으로도 눈을 돌려보셔도 괜찮겠습니다.